많이 모이셔서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함께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퇴진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예, 오늘은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죠? 일본에서 곧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6월 아니면 7월 초읽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132만 톤을 30년 동안 쉼없이 방류하겠다라는 엄청난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도쿄 전력의 오염수 관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치도 없고 사고 후부터 오염수를 무대책으로 끌어모아 탱크의 오염수를 이제는 더 저장할 곳이 없으니 그냥 바다에다 투기하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시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구동성으로 최소 방사기를 거치는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조선은 단순히 방류, 투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한 핵테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장 탱크가 부족하면 탱크를 더 지으면 되고 아니면 거대한 인공 호수를 파서 조성하여 그곳에 보관하여 100년이 지난 후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검사가 되면 그때 방류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석유들 골수가 말씀하십니다. 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류를 거쳐서 4년, 5년 이야기하지만 태풍 한번 불면 당장이라도 제주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오염수가 우리 앞바다에 놓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밥상에 어류로 버젓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우리들의 밥상에 버젓이 놓여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무책임성과 팩토리에 가까운 도발도 문제지만 이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죠. 예. 누굽니까?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바이든은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미국 앞바다에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IAEA입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4월 6일날 중간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최종 보고서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너무나 빠릅니다. IAEA는 왜 이렇게 할까요? 실상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담금의 1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IAEA는 일본의 대변인이나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과 2017년 연이어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일본인이었습니다. 국제원자
윤석열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아바트의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의 방류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되려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니 이 대통령 어찌 하겠습니까? 일본은 안전하다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안전하면 이시라관자에 수도꼭지 연결하세요. 그리고 농업명수, 상업명수로 누구나 다 써라. 우리의 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죠. 부산은 특히 부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많은 부산은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전 국민이 정말 오염수를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특대형 대참사입니다. 여러분 어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고방침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오염수를 막아내고 우리의 생명 안전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